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주의 전통적인 벌초식인 음력 8월 초하루를 이틀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는 벌초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의 공원 묘지. 이른 아침부터 예초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예초기가 지나가자 풀과 잡목으로 뒤덮였던 묘소가 봉긋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힘을 모아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이 베어낸 풀이 한가득 나옵니다. 조상의 묘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을 나눴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문드문 만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종친들도 있으니까 엄청 반갑죠. 어른들을 따라 나선 어린아이도 베어낸 풀을 한 대 모으며 고사리 손길을 보탭니다. 풀 베어서요.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좋아요. 소방당국은 벌초를 할 때에는 벌을 자극하는 밝은색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하고 예초기 작업 반경 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벌초객 3명이 예초기 등에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는 벌초객들의 행렬은 다음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